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운동해보는 시간. 네 그렇죠. 하체 운동을 했거든요. 하체 운동을 마무리하고 복근 운동 간단하게 실업 한 60개 정도 한 다음에 이두 운동으로 오늘 운동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하체 운동 간단하게 같이 이제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처음에 시작은 레그프레스를 했어요. 그 제가 운동하는 헬스장이 레그프레스 머신들이 신기하게 생겼어요. 발을 밀면은 몸통도 같이 움직여가지고 약간 인체공학적인 느낌으로 요렇콩 돼있어가지고 레그프레스로 운동을 시작했고요. 바로 레그컬을 했어요. 원래 레그컬부터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양해 부탁드리고요. 보통 저는 4세트를 하고요. 총 5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1세트 워밍업, 나머지 4세트는 본세트. 그래서 4 곱하기 12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 4 곱하기 12라고 하면은 4세트 12번이에요. 이거 알고 계시는 게 편할 거예요. 외국 영상 같은 거 볼 때 보통 세트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트를 진행을 했고요. 뭐 장비가 없다 보니까 더 고중량을 들긴 조금 그랬었고요. 저는 100kg로 10개씩 4세트를 진행을 했고 스쿼트 마친 다음에는 레그 익스텐션을 했어요.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 저는 리듬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세게 차고 그리고 이제 버티면서 내려오는 그 리듬으로 12개씩 4세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리 좀 후덜덜거리죠. 네, 제대로 했다면 무게를 제대로 설정해서 이제 후덜덜거릴 때 레그프레스 머신으로 또 조져주는 거죠. 레그프레스 머신까지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종아리 운동도 해줬어요. 보통 종아리 운동 잘 안 하게 되는데 종아리 운동도 같이 해줌으로써 전반적인 저의 다리 훈련을 잘 진행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스트렝스 훈련을 하다가 다리 운동을 넘어온 거라서 개수를 막 10개, 12개씩 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되고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초보틱한 느낌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성장하는 게 또 제 채널 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저도 조금씩 성장한다는 걸 약속을 일단 드리고요. 이거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복근 운동으로 진행을 했어요. 제가 복근 운동 하다가 그 배에 쥐가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복근 운동 마치고 저는 이두 운동 선배 회사 선배님이랑 같이 이두 운동 크레이지 21으로 아주 박살 내줬습니다. 크레이지 21 조지고 나서 이제 그 핑덤이라고 하죠. 2kg짜리 덤벨 갖다가 마지막 30개 정도 고립해가지고 조져줌으로써 오늘 운동 마무리했습니다. 저 식단 관리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올라올 영상 보면은 좀 약간 비포 애프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좋아요까지 누르고 기다려 주시면은 재미난 결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시작하실 분들 바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2019년 새해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 넘었어요. 벌써 8일 9일 이제 내일이면은 10일째 되는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세워놨던 거 지금부터 천천히 또 시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씻고 잘게요.